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 댓글 알아보는 전해자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골목식당 백종원 대표와 팥 칼국수집 대표와의 갈등. 지난 30일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선 홍제동 문화촌 골목의 세 번째 이야기가 공개되었는데요. 이날 팥 칼국수집을 찾아간 백종원은 기존 방식을 추가할 것인지 다른 조리법을 택할 것인지 물었고, 팥 칼국수집 사장은 기존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서로의 의견차를 보이는데요.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자 사장님, 말이 너무 짧으시더라고요.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존댓말 해주세요. 노력 없이 그냥 방송 타서 유명해지고 장사해 먹으려는 가게들은 그냥 찍지 말고 중도 하차시켜 주세요. 편집이 잘못된 거라 믿고 싶네요. 이런 분은 도와줄 필요가 없을 듯 시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해요. 팥 전문점인데 불 켜고 팬 두 개 돌리는 게 싫고 그저 엄마 레시피 타령. 팥죽 사장님, 솔루션을 골목식당보다는 엄마한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분은 이번 촬영이 무사히 끝나도 다시 중국산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남편분 속에 검은 숯 몇 개 있겠다. 백종원 대표하고 기싸움하는 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 무슨 백종원님을 레시피 자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인간들이 많은 것 같음, 이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팥죽 사장님, 물에 넣지 말고 백종원 대표 의견 들어주세요, 라고 아이디 옹시미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방송을 보면은 정말 방송 보면서 팥죽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